예, 학습 마스터 코치 조기원입니다. 오늘은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자기주도 학습의 핵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가 내일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가 수업이 들었다면 오늘 이 과목들을 한 과목당 20분 넘지 않도록 예습을 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제가 학교라든가 특강에서 손을 들어보게 하면 실제로 손을 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보통 1% 이내, 상위 1% 이내 들어가는 아이들입니다. 보통 최소한 10% 이내는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요, 2, 3년 중고등학교 학부모 특강이나 연수 현장에서 확인해본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예습할 때 주의점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짧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습은요, 효율성이 높지 않은 학습법입니다. 따라서 예습은 본래 학습이 아니라 수업을 잘 받기 위한 준비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단원의 앞과 윗부분 등에 나오는 해당 단원의 공부 목표, 이 단원의 목표 등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읽고 그것을 찾아서 밑줄을 긋는다는 마음으로 눈에 불을 켜고 내가 글을 읽는데, 교과서를 읽는데 왜 읽느냐는 거죠. 이 단원의 목표를 찾아서 읽는 거죠. 자, 그래서 눈으로 가볍게 한번 읽고 두 번째 읽을 때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읽을 때는 이제 수업 목표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밑줄을 치거나 동그라미로 치면서 읽습니다. 자, 그럼 밑줄을 치는 것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어떤 아이는 다 긋어요. 어떤 아이는 너무 적게 긋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다면 고등학생은요, 한 30% 정도로 많아집니다. 10%에서 30%예요. 중학생은 한 10% 정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10%에서 30% 정도면 적당한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위권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가볍게 키워드 중심으로 매핑, 이 매핑이란 것은 마인드맵을 활용한 학습법을 매핑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매핑으로 정리해주면 매우 좋습니다. 이때 새로운 키워드나 문장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동그라미 치고 물음표로 표시한 다음에, 예습이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할 때 귀를 쫑긋하고 들으면 됩니다. 선생님이 수업에도 설명을 안 하고 가거나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된다면 즉시 손을 들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과목마다 선생님의 요구에 따라서 조금씩 예습 방법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철저한 예습으로 고등학생의 경우 수학 1등급을 성취한 학생의 예습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초등학생도 가능하고요, 중학생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먼저 수학 노트는요, 밑줄이 쳐진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반을 접습니다. 반을 접어서 교과서를 읽으면서 주요 개념을 노트에 옮깁니다. 그런데 반을 접었기 때문에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눠지겠죠. 오른쪽은 다 비워두고요, 왼쪽 노트만 사용합니다.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만 문제를 쭉 풀어갑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 과정에 노트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반드시 정서하라,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집에 풀면서 자신이 틀린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잘 모르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스탑하셔도 됩니다. 예습이니까. 그리고 학교에 가서 수업이 시작될 때 내가 풀다가 몰랐던 부분, 내가 이미 풀어서 아는 부분, 여러분 수업에 들어갔는데요, 내가 모르는 부분과 아는 부분을 아는 학생과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 학생은 완전히 다른 수업이 됩니다. 이렇게 예습을 하게 되면 절대로 수업 시간에 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른쪽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풀이 방식과 비교하기에 비워뒀잖아요. 거기다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풀어주면 다시 한번 똑같이 그 위치에 풀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모르는 문제도 정확히 막힌 부분을 표시해두면 수업 때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오답 노트처럼 노트 자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나 과학의 경우 도표나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이 나오면, 도표가 나오면 이 그림이나 도표를 설명해 주는 교과서의 내용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 찾아서 밑줄을 긋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그림과 함께 밑줄 친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다시 그림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인 학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면 그림을 보지 않고 그릴 수 있으면 그림을 이해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잘 안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보면서 몇 번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려진다면 이제 그림을 그린 그림을 가지고 자기가 선생님처럼 마치 선생님처럼 설명할 수 있으면 최소한 95점 이상이 나옵니다. 자기주도 학습은요, 수업 하루 전 예습으로 시작해서 다음날 수업으로 연결되고 수업 후 당일 8시간에서 9시간이 넘기 전에 복습으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좀 더 효율성을 원한다면 한 가지 팁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수업 전 3분이나 5분 전에, 보통 우리가 쉬는 시간이 10분이잖아요. 그죠? 5분 정도 화장실 갔다 온다 하더라도 3분에서 5분 정도는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수업 직전에 어제 예습한 내용들을 한 번 더 훑어보는 겁니다. 짧게 그냥 훑어보는 거예요. 주막 안산식이어도 상관없습니다. 3번 훑어보면서 선생님이 이분을 어떻게 설명할까 상상해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팁은요. 수업 때 선생님의 눈을 바라봐야 돼요. 눈을 마주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필기하는 거죠. 네 번째는 질문하는 겁니다. 예습을 하는 학생은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암기하기 쉽게 3고 내지는 4고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고가 뭐예요? 눈을 마주치고, 두 번째가 뭐예요? 고개를 끄덕이고, 세 번째 고가 뭐예요? 필기하고, 네 번째 고가 뭐예요? 모르면 질문하고. 이 4고를 활용하면 특히 사교형 아이들은, 뒤에 설명한 사교형 아이들은 선생님과 관계가 좋아집니다. 따라서 그 과목의 성적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네 가지를 실천하도록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선생님의 관계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수업 후에는 다시 3분과 5분 동안을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이제 노트와 교과서를 보지 않고 중요한 키워드를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는 적지만 몇 개는 기억에 안 날 겁니다. 그런 것들은 비워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트 오른쪽에 노트나 교과서를 보고 참고해서 내가 빠뜨린 키워드를 적는 겁니다. 이것을 3분 수업 일기라고 합니다. 수업 일기라고 하는데 이 수업 일기를 1년 동안 진행했던 한 학교의 담임 선생님의 증언을 제가 어제 들었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놀라운 작은 기적이라고 할 수 정도로 성적이 올랐어요. 평범한 수준의 아이들이요, 상당히 상위권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수업 일기의 효과를 한번 경험해 보시고요. 이 수업 일기는 시험을 위해서 한두 시간 시험 때 공부하는 것보다도 성적을 올리는 데는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 기억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장기 기억, 오랫동안 기억하고 끝까지 기억할 수 있는 장기 기억을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 때 기억나도록 배운 것을 담아두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이렇게 예습과 수업을 거친 다음에 수업 후 8시간, 9시간 이내에 넘지 않도록 반복 복습을 하는 것, 즉 당일 저녁에 복습을 하는 것. 이렇게 하면 보세요. 예습했죠. 수업했죠. 수업 앞에 했죠. 수업 뒤에 했죠. 수업 끝나자마자 했죠. 벌써 5번. 만약에 복습을 한 번만 더 한다 그러면 6번이 되겠죠. 여기서 시험 공부 때 다시 공부하면 7번, 8번, 9번이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반복한 학생들은 높은 성적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학습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